일단 이제는 준비할 시간을 끝났고 이제 본 공연이 시작되니까요.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좋은 추억이 남았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기다렸던 날이었기 때문에 아까처럼 핑크 파라다이스처럼 근심 걱정 없이 정말 다 같이 즐기는 콘서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잡힌 것 같아요. 모래도 안 힘들고 모래도 해낼 수 있고 군대 갔다 와서 불가능이란 없다는 걸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힘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팬미팅을 하면서 또 팬분들에게 팬송을 불러드린 적은 많지만 두 번이란 경험밖에 없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팬송 자체를 부른다는 게 기분이 상당히 묘할 것 같아요. 리허설 할 때도 괜히 눈물 나더라고요. 막 내 주체모같게 울어가지고 또 멤버들이 비웃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팬송을 부를 때 뭔가 굉장히 뭉클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데뷔 초에 저희 리더 언니가 작사를 했던 곡이기도 해서 의미가 큰 곡이라 네, 오늘 팬송이 제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걱정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첫 번째 콘서트이다 보니까 혹시나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네. 그리고 저희들 콘서트의 의미는 4년 만에 하는 첫 콘서트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고요. 매번 저희들에게 목표를 물어보셨을 때 저희가 항상 콘서트요라고 대답을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그 콘서트가 당장 오늘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희들에게 더욱더 의미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콘서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과 새로운 또 결의를 다지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